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아직 주부. 주부. 네, 7주년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직업 얘기를 먼저 해서. 아, 네. 근데 결혼을 일찍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몇 살 때 갔어요? 22에 갔어요. 아, 너무 많이 빨리 갔다. 네. 지금 남편 몇 살이에요? 저 남편은 지금 86년생. 86년생? 네, 호랑이띠. 6월 11일. 이것도 뭐 필요 없고. 성씨만? 유씨요. 너무 일찍 갔어요. 본인도 알고 계실 텐데. 네. 애기 하나예요? 네. 딸? 아들. 아들. 더 낳을 생각 없죠? 본인은? 근데 사실 제가 이혼 했어. 네. 했어. 네, 날 수가 없어요. 했어, 이 남자랑. 일부중사 못하는 사주팔자. 일찍 너무 갔다고.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철없어. 아이가 생겨서. 근데 너무 후회뿐일 것 같아, 본인은.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들어 얼굴 이렇게 딱 봤을 네. 때 직업적인 얘기하세요. 직업이 쓰지 않아서 아이가 아유. 들어오시는데. 직업적인 걸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점 같은 거 좀 자주 보세요. 딱 한 번 봤었어요. 이런 점집을 조금 많이 다니시면 안 되실 분 중에 하나예요. 네. 꿈도 잘 꾸고, 감을 느낀 촉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같은 끼도 좀 많은 자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쉽게 인생살이가 풀어가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다녀도 한 집만 좀 꾸준히 다니셔야 되고, 이 점집 저 점집 다녀봐야 똑같은 소리를 계속 이제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점 자정시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모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 본인이 키워요. 근데 저 부모님 같이 살고 있어서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시기는 해. 네. 그러니까 부모 덕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부모한테 얘기를 맡겨놓으시 부모님 또 부모님대로 고생이고 본인은 또 직업이 확 쓰지 않고 근데 본인이 조금 기술을 섬겨가는 거는 좀 괜찮아요. 기술 이제 손재주, 네일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몸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네, 이제 뭐라 그러지? 좀 수분을 조금 많이 머금고 있고 밸런스가 깨져나서 자꾸 몸이 부으시고 네. 이렇게 피로감 있죠. 이게 조금 있으실 거야. 네, 근데 지금 작년에 네. 원래 사실은 조금 운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게 작년 올해 네. 신축년에 발복하는 게 아니라 그 운이 터지는 게 아니라 29 정도 가야지 본인 운이 조금 더 나으실 거야. 근데 9수에 내년에 되면 네. 자꾸 일은 잡히지만 내 일자리는 도드지만 네. 생기지만 자꾸 밖에 나가는 게 조금 싫어요. 아. 지금도 현재는 사실은 이렇게 좀 성질 빼기가 조금 있는 아이거든. 네. 본인이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지랄스러워. 맞아요. 여기서 얌전하게 있지만 네. 아니야. 네, 아니에요. 좀 성질이 지랄스럽다고 네, 좀 히스테리적인 것도 좀 있고 네, 짜증 많이 예민하시고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올해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인간관계도 꼬이고 남입에 조금 올라야 되고 친구 사이에도 틀어지고 부모님하고 잔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거든. 자꾸 신경질 나요.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 내 마음 터놓을 데가 없는 해가 올해야. 내년 되면 조금 이제 풀려나가긴 하는데 네. 내년이 조금 신액이 조금 한번 도는 해야. 그러니까 뭐냐 신기운이 조금 도는 해고 조상의 기운이 도는 해라. 내년은 점을 보시면 안 돼. 아,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준비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런 내일이나 네. 이런 쪽 기술. 제가 자격증을 하나 땄고 그 길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거? 제가 전선 회계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셨으면 자격증을 하고 그걸 하려면 어쨌든 손으로 네. 조금 풀어먹으라 그래. 이 손으로 네. 이 손재주를 조금 타고났고 눈썰미를 좀 타고났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본인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먹으셔야 돼. 근데 지금 올 가을부터 직장을 좀 구하시면 네. 잘 구해질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콜센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회계 쪽이나 네. 근데 좀 처음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
그것만 조금 펼쳐가면 조금 괜찮. 직업만 쓰면 본인은 지금 네. 지금 만사형통이야 본인한테. 맞아요. 지금 현재 그게 제일 고민이었대. 네. 본인한테 다른 거는 내 인생 꼬인 거는 네. 다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삶을 멀리 보고 이렇게 네. 목표를 정해갈 수 있는 나이가 본인이 또 아니야.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를 조금 많이 했을 거예요 본인이. 맞아요. 20대 내내.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린 지가 작년 올해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됐어. 그 전에는 친구도 부럽고 이 사람도 부럽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시기 질투 많으시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샘. 네. 엄청... 좀 못돼 먹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좀 네, 좀 누가 조금 잘 되면 하고. 박수를 쳐주는 성격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자괴감이 조금 들었다가 네, 쟤 뭐지 이랬다가 나중에 배 아파. 아 맞아요. 근데 최근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결혼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네. 이렇게 좀 많이 받아주세요 본인을. 맞아요. 어렸을 때 성격이 하도 좀 유별나서 네. 그걸 다 받아줘. 특히 엄마가. 네. 그래서 엄마 자리가 좀 불쌍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 선물 세트긴 해. 이 20대가. 네. 본인의 20대가, 좀 종합 선물 세트야. 아주. 그래서 이 남자도 지금 전 애기 아빠도 네. 사실은 편안할 날이 없어. 둘이 붙여놓으면. 잘 헤어지기는 하셨어. 네.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이를 봐서는 네. 왜냐하면 본인이 1부 종사 2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라 이 다음에 시집을 가고 싶어도 네.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좀 좋으실 거야. 그냥 섣부르게 좀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는 조금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 일단 이 사람은 직업이야. 지금 오늘 온 이유. 직업은 쓰기는 해요. 내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네. 근데 조금 신기운이 너무 많아서 이 점집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 네. 이해했어요? 네. 본인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아요. 네. 그 할머니 돌아가시나서 할머니가 꿈에 두 번 나오셨었는데 한 번은 남자를 한번 데리고 오셔서 제 손에 쥐어주셨고 한 번은 저한테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꿈은 네. 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이 기운을 조금 탈 수 있는 이게 기문사를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뭐 상문이 조금 나면 기문이 좀 열려요. 이 신기가 조금 네. 있는 아이들은 근데 대한민국에 거의 다가 네. 이런 꿈 같은 거나 이런 신축가 집집마다 다 있어. 옛날에 네. 빌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건 다 있는데 그 기운이 돌 만큼 아이가 조금 영체 체질이어서 이 점집을 조금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네. 첫째가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찌됐던 간에 직업으로 조금 서야지 네. 여기서 조금 탈바꿈을 좀 할 것 같고 머리도 똑똑하고 네. 성질 빼기도 야무져서 네. 예? 지랄스러워서 네. 선생들이 조금 이런 무당 선생님이 탐낼 수 있으니 다니지 말아라 그래. 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직장은 네. 그래도 올 여름 이제 지났잖아요. 네, 다 네. 추석 지나고 네. 찬바람 좀 불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직장은 아니래요. 아... 어? 네. 손에 쥐고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내가 요만큼 갖고 있는 걸로 풀어서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경력을 쌓는 수밖에. 네. 그래서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헤어진 게 좀 나쁘게 헤어졌었거든요. 애기, 아빠가 아기가 신생아 때 아기한테 쓰레기를 집어던졌었고 그게 좀 폭력적으로 해줬는데 이상하게 월 초만 되면 전화로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헤어질 때도 자기는 양육비 못 주고 아기 보기 싫다. 지금 양육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보기 싫다 이러면서 난 안 보겠다 이러면서 전화 한 번도 안 되다 월 초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보여달라. 이런데 보여줘도 될지 안 될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조금 우긴하고 화기 나서 막 그런 건 있는데 애기에 대한 애정이 없네. 없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애착은 있어요. 보고 싶고 네. 내 핏줄이니까 그거는 있는데 절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 먹거나 네, 술 술 먹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말로 실수를 조금 많이 하고, 폭언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정이라 그러죠, 술주정. 이게 조금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술 깨면 멀쩡해요. 아, 맞아요. 술 깨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똥 밟은 거지. 본인이 똥 밟았다고. 근당에서 또 일도 잘 안 풀려요, 이 사람. 맞아, 일도 한 군데 못 했어요. 일이 안 풀려요. 원래 사주팔자가. 탈도 많고, 근심도 많은 사주팔자예요. 관제도 끼나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경찰을 때렸어서 관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기가 관제를 부르잖아. 아, 불러 드리는 거예요? 관제운이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와라 와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 술 먹으면 일단 네. 내 정신을 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예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네. 안 끊지. 그게 스트레스 해소라는데. 그러니까는 네. 조금 뭐 재결합이나 네. 이런 건 이 사람하고는 네. 더 이상 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본인 생리통이 좀 심하나 봐. 네, 맞아요. 뭐 최근에 간도 안 좋다고. 이 앉아있는데 이쪽으로 네. 막 찌릿찌릿 콕콕콕콕콕 네. 주시면서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잠을 좀 못 자면 이렇게 방광염이나 네. 이런 오줌소태라 그러죠. 이런 게 조금 많이 오실 것 같아. 그리고 생리통도 조금 많이 심하시고 네. 일단은 나이가 네. 그래도 좀 젊잖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 네. 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은 일단 내가 직업이 서야 돼. 그래야지 네. 아이를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전력질주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아니다, 잊어라 그래요. 아이예요? 네. 아이를 보여주는 것도 안 되나요? 아이?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보여줘도 되는 네. 게 맞고요. 네. 근데 이거 폭력성을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네. 언행이나 폭행을 한다. 근데 그래서 엄마가 대동하에 볼 수 있는 게 짧잖아요. 네, 뭐 밥을 같이 먹어서 뭐 차를 마신다던가 공원에 간다던가 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요 시간만큼은 본인이 그 남자를 남편을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또 한번 부부였기 때문에 이 선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또 착각. 네. 처음에 만났고 살았던 걸 잊어버린 거지.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고 네. 나는 조금 이제 시댁이 조금 괜찮으면 네. 시댁 어르신들이라도 괜찮으면 네. 시댁 어르신 시댁에 가서 아이랑 하룻밤 자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댁도 환경이 안 되고 하면 네. 애초에 보여드리지 않는 게 근데 환경이 좀 안 된다고는 네. 얘기하세요. 네. 시댁에서도 아예 안 찾아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세요. 아이가 자꾸 아빠를 찾아가지고 아이라 그러니까 하면은 그냥 밥 정도 먹고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집 앞에서 네. 근처 있죠. 네. 거기서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집 안으로 들이거나 본인이 같이 가서 네. 해버리면 딸내미의 어때요? 그 애잔 아빠를 바라보는 그 애잔한 눈빛을 보면 엄마가 또 흔들릴 수 있잖아. 네.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진흙탕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이게 변화가 있고 기사회생이 될 것 같은 모르는데 안 돼요, 이 양반. 안 돼요. 안 변해요. 술을 못 끊어요. 근데 제가 딸이 아니고 아들. 딸이 있나요, 솔직히? 자식도 없죠. 네. 아니, 있어도 네. 더 이상은 이 남자로. 아, 이 남자 말고 제 사주. 근데 다시 본인이 붙으려고 막 보면 또 흔들린다고. 아예 보면 안 돼. 본인이. 제가 안 돼. 본인이 그 애기를 보면 애기랑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니 하지 말라고 고생을 어차피 또 헤어진다고 애기를 하나 더 놔도. 애기는 이제 아예 하나로 만족해요. 여튼 그거 직업만 이제 전력질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똘끼가 장렬이네 제가. 왜? 거짓말을 못 하겠어. 성질이 지랄스러워. 네. 여튼 그것만 조금 해결해서 가을자락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